그럼 무슨 촬영하는 거죠? 오늘요. 일단은 저희 프로필 촬영하고요. 그다음에 네.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답변 준비하신 거? 당연해요. 이런 것들은 궁금해. 네, 주세요. 그럼 여기서 돌봐야지. 어? 코랑 얼굴 보나요? 저를 보시면 어떨까요? 아, 본다는 건가요? 안 본다는 건가요? 모르겠다.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해요. 아. 대학교 생활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서 처음에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1년 동안 수습 기간을 거치고 정식 팀원으로 또 1년 활동하다 보니까 삶에서 좀 더 깊은 의미가 생겼던 것 같아요. 학교를 대표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제 삶에 있어서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입실렌티가 가장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대생들만의 그 축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조 가수들과 저희만의 응원제를 볼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학교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동교에 VR 체험관이 있다는 것이 저희 학교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꼭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써서 세계 우 향하는 붉은 물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크림슨색의 단복처럼 붉은 물결을 가진 단복을 입고 저희의 활동을 통해서 고대를 널리 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배 여러분, 제가 대학교 들어오면서 아마 제일 얻었던 거는 저 스스로를 찾아 나갔다?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들 수험생활 하시면서 좀 공부 때문에 많이 지치시고 힘들었을 텐데 대학교 와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활동 다양하게 하시길 바라며 학업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호랑이 여러분, 고려대학교가 여러분을 고대합니다.